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카이스퀘어 그래프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 파란색 선, 실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란색 이 선이 지금 degree of freedom이 2라고 하는 거예요. 2라고 하는 것은 k의 값이 3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니까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거 요거는 지금 선수들이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네 명이죠. 네 명이니까 K는 4고 여기서 마이너스 1 한 값 그럼 3이 될 거 아니에요? 얘는 degree of freedom이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degree of freedom이 2라고 하는 것은 선수가 셋이라는 거죠. 이렇게 셋. 셋인 경우에 하나를 빼고 나머지 두 개가 degree of freedom, DF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선수가 3명만 있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표본을 뽑았다라고 하면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2가 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2가 있는 위치가 대충 아마 이 정도 안 되겠어? 이 정도? 이 정도가 중심입니다. 이게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영역과 오른쪽 영역이 같다는 거죠. 그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4라고 하는 것은 선수가 5이라는 거예요. 그죠? 5입니다. 5인 경우에는 K가 5가 되고 K-1은 4 해서 degree of freedom, DF가 4가 되고 지금도 보시면은 이 지금 이 녹색 점선이죠.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요 쇄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 선, 녹색 선이 에서 4가 되는 지점 대충 보면 이 지점 정도 되겠죠. 여기 정도가 4잖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영역과 오른쪽에 있는 영역이 같아지게 됩니다. 50대 50, 5대 5로 나눠지는 지점이 4라는 거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9라고 하는 거 지금 빨간색이라고 해야 되나 뭐 분홍색이라고 해야 되나 요 분홍색 비슷한 살구색 오렌지색 이 점선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9입니다 선수가 10명이란 말이에요 10명이면 9가 되는 지점이 어디죠 여기 정도가 9가 되겠죠 요 지점이 바로 중심선입니다 그리고 평균점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영역과 오른쪽에 있는 영역이 같습니다 그럼 왜 가운데 꼭지점 여기가 중심선이 아니냐 이유는 이게 라이트 스큐다. 오른쪽으로 경사가 져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으로 가운데 꼭지점, 제일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에 있는 영역이 왼쪽에 있는 영역보다 훨씬 더 넓어지게 되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래서 무슨 스퀘어라고 그랬나요? 콰이 스퀘어의 경우에는 왼쪽에서부터 셉니다. 여기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에요. 제로이고 여기가 1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로에서부터 뭐 10%, 20%, 30% 쭉쭉쭉쭉쭉쭉 나가는 거죠. 그죠? 만약에 지금 x 카이 스퀘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20이다. 0.2다. 20%면 0.2가 되겠죠? 0.2라고 하면은 전체 표본의 80%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죠? 80%를 제외한 나머지 20%가 여기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지금 이전에 Z스코어 볼 때와는 좀 다릅니다. Z스코어는 투테일, 꼬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었죠. 개선할 때. 지금 그림상으로는 Z스코어가 꼬리가 하나만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실제 우리가 개선할 때는 양쪽 꼬리를 다 개선했었잖아요. 좌우, 날개 끝부분. 그죠? 그런데 요 카이스퀘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카이스퀘어는 오른쪽 끝만 보고 개선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90%의 신뢰 기관으로서 이게 하이퍼시스 널 하이퍼시스 H나시 우리가 리젝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은 90% 신뢰 기관이니까 Z스코어 같은 경우는 90%를 제외한 나머지 5%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리젝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게 되면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양쪽으로 나눠서 5% 나눠서 봤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카이스퀘어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90%의 신뢰공간이라고 그러면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것이 90%가 되는지만 봅니다. 달리 말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10%가 되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5다. 0.05 왔다 그러면 이게 만약 10%라고 한다면 0.05는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에 오게 되면 우리는 널을 리젝트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조사한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다. 그러면은 failed to reject 하게 되는 겁니다.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의 값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고 이어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왼쪽 칼럼에 있는 값은 degree of freedom이고 그리고 오른 low의 값 이거 뭐예요? low는 probability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값들이 카이스퀘어 값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이스퀘어 값이 4다, degree of freedom이 4다. 라고 하는 것은 선수가 5명이란 말이죠. 선수가 5명이고 카이스퀘어 값들이 이렇게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커질수록 여기 있는 확률은 퍼센테이지는 점점 낮아지게 되죠.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서 4에서 0.207이면 4라 그러면 어떤 기준 평균점이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4가 되겠죠. 그죠? 4가 되는 중심 5대 5로 나뉘게 됩니다. 5대 5로 나뉘게 되는데 카이스퀘어 값이 0.207이다 라고 하는 것은 0.207이 되는 값은 여기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쯤 있겠죠.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이것들이 99.5%가 된다는 거죠. 이 선을 기준으로서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0.484 점점 해서 9.488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4짜리 그래프라고 합시다. 4 그래프는 사실상 어떤 그래프인가? 요런, 요게 4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요 그림하고 비슷하죠? 그죠? 4는 여기 정도, 지금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여기가 4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여기가 50대 50이 되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4가 되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고, 그리고 9.488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 정도쯤 되겠죠?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지점으로부터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 영역. 이 영역의 분량이 전체 영역에서 0.05% 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값이 점점 카이스퀘어 값이 커질수록 면적은 점점 오른쪽에 있는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죠? 그러니까 Z 테이블을 볼 때하고는 조금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죠? 우리 Z 테이블 할 때는 꼬리 두 개 양쪽을 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양쪽을 보지 않습니다. 그 점을 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시면은 같은 어떤 확률 0.995, 99.5%가 오른쪽 선을 딱 껐을 때 수직선을 라인을 껐을 때 오른쪽에 있는 영역이 99.5%가 되는 지점을 예를 들어서 디그레오 프리덤이 2일 경우에는 0.01 그러니까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그죠? 마우스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점점 degree of freedom이 올라갈수록 숫자가 커져요. 그죠? 99.5%가 있기 위해서는 점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 한단 말이죠. 기준점이.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을 때 이게 평균값이 되는 게 2죠. degree of freedom은 2가 기준선이 됩니다. 그래서 2를 중심으로 해서 2가 여기쯤 될 거 아니에요? 50대 50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죠? 근데 degree of freedom이 4가 되면은 50대 50으로 나눠지는 지점이 어떻게 되나요? 4로 옮겨가게 되죠. 4니까 이 정도로 옮겨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degree of freedom이 9가 되면은 또다시 9로 옮겨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50%가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없는데 만약 50% 0.50이라고 하는 라인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 중간 되는 지점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degree of freedom 값은 이 50이 있다. 0.5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칼럼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 0.20 있고 0.975 사이에 0.50이라고 하는 칼럼을 여러분들이 가상에서 그 값을 여기다 1, 2, 3, 4, 5, 6, 7, 8 degree of freedom에 따라서 넣어보십시오. 넣으면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나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값이 들어가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답 아시겠죠? 아시면은 다음은 에피소드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답은 degree of freedom하고 같아지죠. 여기 있는 거. 그죠? 그 논리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다들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 그런 다음에 또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gree of freedom이 3이고, 그죠? 그리고, starting point가 6.25다. 그러면 shaded area. 그러니까, 카이스퀘어 값이 6.25란 말이에요. 그 degree of 3이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degree of freedom이 3이고, 6.25가 되는, 그걸 여기 찾아보면 되겠죠. degree of freedom이 3이고, 그리고 6.25로 시작하는 부분. 여기네요. 6.25. 그러니까, probability는 0.1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6.25라는 지점이 이 정도에 있다고 합시다. 이 정도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영역의 크기가 0.10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0.10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랜덤하게 뽑았을 때 그러한 경우의 수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1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1.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경우의 수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1이 아니라기보다는 그러한 경우의 수보다도 면적이 10분의 1이니까 조금 의미는 약간 달라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서 약간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그젠플 6.26도 볼까요? 이번에는 아플테일 4.3입니다. 아플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을 말하는 게 선 끄이지는 부분, 이 부분 카이스퀘어 여기가 4.3이란 말이에요. 4.3이고 그리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다. 그러면은 몇 퍼센트가 오른쪽에 있고 몇 퍼센트가 왼쪽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럼 4.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고 그리고 4.3이란 말이에요. 4.3이란 값은 지금 여기 없죠. 그러니까 여기 표로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계산기를 써야 됩니다. 계산기에 카이스퀘어 값이 4.3이고 그리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고 그리고 밑에 시그니피컨스 레벨이 있는데 이건 일단 무시하십시오. 내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캘큘레이트 계산을 하게 되면은 카이스퀘어 값은 4.3이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2입니다. 값이 계산되어서 나왔나요? 나왔네요. 어떻게 나왔느냐니까 0.116484 나왔습니다. 11.65%가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림에서. 그죠? 11.65%가 어디 갔나요? 여기 있는 노란색의 면적이 11.65%가 되는 경우죠. 그죠? 그리고 이게 뭐 답은 없고 문제만 계속 있는 얘 나와 있네요. 그래서 11.65%라고 나와 있죠.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뭐 6.27이나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니까 천천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 A, B, C, D 그림이 조금 다 다르죠. E, F. 요게 지금 뭐냐니까 위에 있는 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문제가 68B죠. 그죠? 요게 11.65죠. 68B. B니까 요 그림입니다. 그죠? Degree of Freedom이 2이고, 그리고 이 점이 4.3이고, 그러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이 면적의 넓이가 11.65%라는 거죠. 그죠? 11.65%가 11.65%가 4.3보다 큰 카이 값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다시 설명드리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죠? 뒤로 돌아가기 위해서 2분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요 말입니다. 그래서 4.3이라고 하는 카이 스퀘어 값이 그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이 11.43%라는 뜻이 아니라 11.65%라는 의미가 아니라 4.3보다 카이 값이 크게 나올 확률이 11.65%라는 의미예요. 그 차이점이니까 있죠. 그죠? 그러니까 면적이란 말이에요. 기준이 아니라. 자, 그런 의미입니다.